상부에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하부 쪽에는 후석 쪽에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 장착을 했고, 3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1열에 2명. 즉, 둘둘둘 이균성 구조, 그리고 바닥에는 2열, 3열 요트 바닥 깔려 있습니다. 상부 쪽에는 승차자들이 모두 보일 수 있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승차 최적의 용도 9인승이 6인승으로 바뀌다 제목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모처럼 포근한 가을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톤입니다. 오늘도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담을 건데요. 오늘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출고됩니다. 외장쪽 디자인 하이루프 아톤 글로벤 지하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 그리고 솔라가드 레글렛 세트 센팅 필름,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고, 후속 쪽에는 이렇게 특별한 바디킷 없이 상부 쪽에 하이루프 디자인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2022년형 기아 로고, 그리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이렇게 붙여서 출고가 됩니다. 자, 오늘은 주제, 즉 카니발 9인승으로 출고를 했지만 승차하기 가장 편안한 모드, 즉 6인승 승차 모드로 영상 담을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내 쪽까지 한번 따라오시죠. 가시죠. 1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외장 쪽 설명에 이어 실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2022년형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이고요.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늘 설명하지만 기아 하이리무진에서는 새들 브라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아트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색상, 그리고 1열 쪽에는 동일한 새들 브라운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정 컬러에 맞춰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사실은 멋보다는 이렇게 편안함,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가 있어서 장거리 운전시에도 동승석은 물론 운전자 피로감을 훨씬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고, 풀트림은 하지 않습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도 힘들고요. 그리고 보조석 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인데 동승석 승차자가 있을 때는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자, 바닥쪽 미라클 더싱 노래방 기계, 그리고 사이드 포켓 2개, 그리고 컵홀더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즉 기아에서 원 제작자에서 아트원으로 넘어올 때 레드 포인트 넘어오는데, 레드 포인트가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필요한 용품을 서비스 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처음으로 설명드립니다. 본 차량 2022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 보조 주차 기능이 있는 버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쪽은 새들 브라운 순정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고요. 바닥 쪽은 당연히 컬팅 자수 1열과 트렁크 쪽 같이 되어 있고요. 그 상부에는 라인 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 매번 출고할 때마다 거의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추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설명드렸다시피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2022년 풀옵션이고요. 2열도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뭐 쿠션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그리고 요트 바닥이 다크 브라운에 밝은 띠로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2열과 그리고 통로석, 그리고 3열까지 쭉 이어져 있고, 3열에는 이렇게 독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본 차량은 둘둘둘 즉 6명, 어차피 9인승 9명이 타기에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 시트를 유지를 하고, 3열까지도 리무진 시트를 했고, 바닥 쪽에는 다크 브라운으로 요트 바닥을 했습니다. 자, 측면 쪽은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고, 4세대 신형 카니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고,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당당히 비교를 합니다. 자, 상부 쪽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자랑하죠. 후석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기아 순정과 다른 점은 모니터의 사이즈도 있지만 아톤 글로벤의 하류무지는 기본 20A 인산철 배터리가 자체 내장되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할 수가 있고 소리는 자체 스피커, 내장된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웰컴 등 내재되어 있고요.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LED만 교체했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은은한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과 비교는 물론 기능 역시도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한수 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쏟아지는 에어 덕트 구조 정말이지 힘들게 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 커튼 그리고 아래쪽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와 요트 바닥 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승용 즉 6명이 아주 편하게 독립 시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6인승 버전 비추고 있는데요. 후석 쪽에서도 한 번 더 비추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가시죠.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아, 실제 차주분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옆에 대기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영상 담았습니다. 기아 신형 마크 그리고 카니발 우측에는 글로벤 로고가 새겨져 있고 0425-775 로고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후석 쪽에서 한번 이렇게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설명이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죠. 상부 쪽에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가 되어 있고 온오프는 실내등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이렇게 한 번에 개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성 그리고 편리성 차단성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사열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글로벤 수납함을 장착을 했는데요. 사열 싱킹 시트 즉 9명이 승차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6명이 아주 편리하게 승차를 할 수 있고 싱킹 시트는 드러내고 즉 45kg 이상의 무게를 계속 싣고 다닌다면 연비는 물론 급제동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벤 가벼운 글로벤 수납함을 선택을 하고 있고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닥 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 그리고 기아에서 지급하는 거 현재 실려 있고 그물망에는 세차 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9명이 어쩌다 탈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싱킹 시트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탈 경우가 있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이렇게 아트온 글로벤 트렁크 수납함을 선택하시는 것도 차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바닥 쪽에는 2열, 3열 요트 바닥 즉 한번 시공으로 청결 유지는 물론 폐차할 때까지 아트원에서 보증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구조 1열, 2열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에는 다시 한번 비춰보겠지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기아 순정 21.5인치 스마트 DMB 그리고 미러링 모니터와 달리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서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등 영상 끊기지 않게 시청할 수가 있고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모니터 성능과 비교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승차 요건 즉 둘둘둘 6명이 아주 편하게 승차를 하고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장거리 운행시 지루하지 않는 여행이 될 수 있는 버전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톤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 다양한 실내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포근합니다. 가을 날씨 어디론가 한 번쯤 여행 갈 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있으면 훨씬 더 여유있고 즐겁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